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해주신 우리 이강선 집사님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선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광선이 막 비춰지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정길 목사님 늘 교계 활동 가서 보면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마음 문을 열게 하세요. 아무나 못하는 달란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 주셔서 찬양의 기름 부음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좀 마음에 시험이 왔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교회 가도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잘 하지 않아. 그리고 말을 걸어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가기 싫어.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와이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험이 단단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여보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인사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얘기 듣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잘 듣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잘 듣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만 귀를 기울여봐. 그 다음에 무조건 나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당신 무조건 나가야 돼. 왜냐하면 당신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지 아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때 교회 나가기 참 힘들어요. 교회 나가기 무조건 나가기 싫은 사람들 많아졌어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령 대망에 집회한다 그러니까 기도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볼 때에 참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임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이런 시대일수록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에서는요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생명의 기원을 우주의 폭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연히 우주가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우주의 창조는 갑작스럽게 빅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없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첫째 날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 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 가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는 뭡니까? 바다를 먼저 채우시고 그리고 땅에는 목초지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동물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 맨 끝에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이와 같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또한 진화론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다세포로다가 점점 진화되겠다. 그래서 종과 과로다가 분류되면서 원숭이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냥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십니다.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하늘에서 천둥 벼락치고 그리고 물폭탄을 막 아래로 쏟아가지고 홍수를 만들어서 인간을 쓸어버렸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녹 때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거쳐서,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120년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설계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 1000년 동안이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준비하셨다가 홍수를 집행하십니다. 왜 1000년이 걸립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인간의 심성을 돌이키시려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1000년 동안이나 계획하시고,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방주를 지어가면서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또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실 때에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감흥적이거나 아니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실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구속사의 내용은 더욱더욱 친밀하십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저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긴 기간에 걸쳐서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성경 내용의 역사를 보면은요, 내용 가운데 역사는 한 4000년 정도가, 주전 4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16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과 4000년 전에 내용이 들어있는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몇 년 전에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죠? 여기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잘못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이 사단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죠?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십니다. 이 사단이를 갖다가 짓밟고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할 권세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 언제부터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고를 했어요. 즉 성경의 역사 가운데 4000년부터, 우리가 성경 기록 1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 놀라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같이 엄청난 메시아 프로젝트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태어날 것인가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로 맨 처음에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시대 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멀쩡하게 나사렛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여행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러 다 고향에 가서 호적 올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도 거두려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여행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갔을 때에 그만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마흑간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냥 황제가 명령한 것 때문에 한 부부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았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우구스토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만들고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완성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정하여서 700년 전부터 그렇게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유는요, 슬픔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반영해 주시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선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맨 처음에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정착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정도 지나갈 때에 라헬이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배를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난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산을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요셉의 어머니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죽을 때에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전설에 의하면 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통곡을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자기 죽는 것도 그렇지만 낳아놓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미 없이 커나가 될 이 아이, 물론 주변에 엄마가 셋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다 의붓엄만 아닙니까? 의붓엄만 더 무서워요. 의붓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얘가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다가 거기서 숨을 쉬고 야곱이 베들레헴의 여인을 묻게 되었다. 여러분, 야곱도 사랑하는 여인을 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나도 슬픈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별빛이 쫙 비치는 그 카드 속에서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눈물의 장소요, 애통의 장소요, 자식을 잃어버렸죠.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장소였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은 한 여인으로 그 슬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요셉 지파 가운데 그 슬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슬픔을 대변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또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집합 장소가 라마라고 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라마에서 집결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즉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죽었던 라헬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아들을 놓고 떠나갔던 그 여인의 슬픔을 등장시킵니다. 애통했던 그 여인의 애통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떠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할 수 있었던 여인의 슬픔, 그 여인이 라헬이었고 그 묻힌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베들레헴 라헬의 묘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뭐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또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 장소가 있다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팔레스틴적인 분쟁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군대 가서 총에 맞아 죽은 아들이 있다거나 이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힘들 때 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이 슬픔의 장소, 이 고통의 장소, 눈물이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을 프로젝트로 세워서 거기에 예수님 낳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이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슬픔과 어둠이 깔린 땅을 가장 먼저 찾아서 소망의 땅으로 바꾸기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탁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한밤중에 자는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나. 어디에다가요? 지금 베들레헴의 땅에다가 기쁨의 소식을 전한대요. 슬픔의 땅에다가 기쁨의 소식을 전한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럽니다. 평화로다. 자, 지금 슬픔의 땅에다가 기쁨을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깨지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건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이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때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좀 귀한 교훈 하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먼저 인생의 한밤중에 특별한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둠이 오면 그거 헤쳐나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인생의 한밤중에 섰을 수 있도록, 또 역사의 한밤중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유익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명이 이렇게 있지만은 낮에는 조명빛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조도를 판가름할 수 없어요. 어두워야 이게 제대로 조도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아리조나 야바파이 세도나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도나는 혹시 뭐 가보신 분이 계신 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주는 아주 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볼텍스라고 하는 게 흐른다고 합니다. 건강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 세계에는 5대 지역이 있대요. 그 5대 지역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새벽 기도 늘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호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공기를 좀 쐬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하늘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뭐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캄캄한 몸에 쏟아지는 하늘 바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별빛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하계에서 수많은 별들이 막 아래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너무너무 환상적인 광경. 제가 한참 동안 거기 서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조그맣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리고 한참 그 광경을 즐감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아름다운 별빛이, 이 밤하늘의 찬란한 이 별빛이 왜 낮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왜 낮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 환한 그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별빛, 그것은요 어두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어두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늘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뭐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볼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어두워야 비로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언제 가장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다가 영접했을까? 제 인생을 쭉 뒤돌아 보니까는 역시 어두운 밤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참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2 말이 됐는데 이제 1년 있으면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병에 들어가지고 이 의사에 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약을 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학교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유 수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나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현신에 혹시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치유집회 하는 데 갔고 그 권사님 치유집회 하는 데 갔어요.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손길을 만났어요. 내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주님 찾아오시는 그 빛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만 돈 없는 게 아니라 저도 돈이 없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더라고요.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이죠.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내 힘 가지고 풀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공경도 있더라고요. 다 그냥 뭐 순탄하게 목회 잘하고 기쁨으로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목회의 어두움 가운데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였어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도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 확실히 영접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볼 때 보니까요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사업 잘 될 때 그럴 때 아니더라고요. 사업이 폭삭했을 때예요. 병들었을 때예요. 뭔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자식이 속삭일 때였어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그럴 때에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럴 때 철회했어요. 그럴 때 집회 나왔어요. 이렇게 성령 대망회 같은 이런 집회 칼칼한 마음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들었어요. 거기서 주님의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제가 예수님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저런 예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아픔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어둠 속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 만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 찾아오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모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모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손 들고 나가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외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집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집중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그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지금 이 공간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을 주십니까? 빛을 주십니까? 뭐 이러고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제가 보니까 가득하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구천사가 있습니까? 예, 신령하신 분들은 막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여기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여기 셀폰 전파가 있고 여기 TV 전파가 있고 라디오 전파가 있고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와이어리스가 있는데 와이어리스 전파가 있고 여기 전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뭐 GPS 전파가 있고요 인공위성 전파가 있고 전파들로 가득 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 보이는 것을 못 믿는다 이런 원리가 깨지고 있어요. 안 보여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안 보여도 주님은 여기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보여도 우리가 외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전파가 나의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를 딱 맞출 때 거기에 있는 전파가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 주파수를 딱 맞추면 화면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향한 그 주파수, 믿음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화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 어둠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영적인 화면이 들어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나엘의 통곡이 깃든 베들레헴 같은 그런 세상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팬데믹이 오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얼굴 속에 다 한 구석에 그늘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냥 김종일 목사님이 마음문을 열려고 막 찬양을 하면 기뻐집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지금도 앉아있지만 또 이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눈물이 얼룩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이 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회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또 낙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소망의 주님을, 어둠 가운데 오시는 어두워야 비로소 보이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초점 맞추고 기도하다가 능력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초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들레헴 프로젝트를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것 보니까요 그것은 왕을 보내시는 프로젝트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당시 베들레헴은요 작고 보잘것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낳게 만드셨습니다. 누굽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처음엔 다윗이 목동이 되었죠.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의 합한 자로 생각하고 사랑하셨는지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 후손도 너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 가게를 대대로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육신적인 왕의 혈통적인 왕의 가문만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왕이 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미가서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5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왕을 보내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즉 근본이 영혼에 우리의 생각 그 끝에 있었던 그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건데 어디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그곳에다가 예수님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릴 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왕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왕의 프로젝트였어요.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그 왕.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좀 특징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낳고 계속 낳고 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요 다윗의 족보 가운데 한 가정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혈통이 있다. 즉 다윗의 혈통은요 순종 다윗 유대인 다윗이 아니라 조금 속된 말로 잡종입니다. 혼혈합니다.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온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이 혼혈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방의 혈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은요 순수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흐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베들레헴에 왕으로 보내셨는데 영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만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왕의 역할이 뭐죠? 왕 왜 뽑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둘르라고 왕 뽑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 뽑나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왕을 뽑는 이유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뽑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오셨어요. 지금도 공중세력 잡은 사탄이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간질했던 그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왜 분열이 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서로 등 돌립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래요? 왜 교계 안에서 왜 그래요? 왜 리더십들이 왜 그렇게 서로 질시하고 반목해요? 왜 미워합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같은 교계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속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역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 껌씹듯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공중세력 잡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냥 그랬던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탄이가 그 생각에 예수님 팔아넣을 생각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사탄이가 지금도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분열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짜개지려고 하는 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깨지려고 할 때 왕 되신 주님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왕 되신 주님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주님이 계셔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가 우리를 건들 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데요. 성인군자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늘 범죄를 조심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왕 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메시아가 그를,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지키니까 사탄이가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사탄이가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인생을 만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 보호하시고 왕 대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가 한길로 왔다가 나 때문에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왕 대신 주님이 진짜로 나에게 왕으로 와 계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계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왕으로 계셔야 돼요. 왕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왕자의 좌리에 주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낳은 소식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온 나라가 그 어린 왕을 대접하십시다. 메시아를 대접하십시다. 이러고 웰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왕자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저 아기가 커나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를 공격해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칼을 빼듭니다. 명령을 합니다. 두 살 이하의 영아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유대 땅을 피바다로 만듭니다. 베들레헴 땅을 갖다가 통곡소리로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이상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합니다.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그 땅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그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거부하고 말이죠.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공격하고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거부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옮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막 애를 쓰시지만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아서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나의 이기심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죄악성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자꾸 드리면서 주님 여기 앉으세요. 내 욕심 위에 앉아주세요. 내 이기심 위에 앉아주세요. 내 정욕 위에 앉아주세요. 내 혈기 위에 앉아주세요. 내 교만함 위에 앉아주세요. 내 자신을 갖다가 비워서 그 자리에 주님 앉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만들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레슨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린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집사님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뭐 이런 성령 대망에 이럴 때는요 막
영성 회복, 예, 영성 회복 이 집회는 막 간증들이 막 있고 막 이래야 좀 신날 텐데, 예, 성탄절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성탄절기에. 그런데 우리 심하자 목사님 참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바쁜 때 뭐, 지금 저도, 시간이 없는데, 예,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탄절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간증보다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끝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예쁜 집사님이 계세요. 이 피부도 아주 얼마나 이게 탄탄하고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작년입니다. 작년 가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저한테 오셔서 하셨어요. 이분이 그 고백을 저한테 세 번 정도 오셔서 해서 제가 우리 그 교인들에게도 간증을 해야겠다, 이 간증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집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좀 알았으면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그런 간증 같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나눠주시면 좋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을 맡고 이 간증을 갖다 함께 나눠요. 이 집사님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조그만 종기 같은 게 톡 불고져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긁었는데 그날 저녁 때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번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많이 번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많이 번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말이죠. 막 긁고 막 부스럼이 나고, 그리고 긁어대면 말이에요, 주먹맞게 톡톡 붉어지고 가라앉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그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말이죠, 약을 발라도 낫지 않고 얼마나 괴로운지,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몇 달간을 고생을 하셨어요. 뭐 전 잘 몰랐는데 몇 달간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의사와 만남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확 바람처럼 스치는 생각이 확 들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회개거리가 있구나, 회개거리가 생각이 나더래. 그 회개거리가 뭔가라고 했더니 제가 2020년도에 교육회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육회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교회 일이 조금 소홀했어요. 아무래도 뭐 바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을 더 세밀하게 돌보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로다가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하고 뭐 그러면서 막 한 시간씩 떠들어야 되고 막 그랬대요. 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했던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서 막 불릴 듯 그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아, 내가 입으로 죄를 졌구나. 내가 뒷담화했던 거, 이거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았던 건데, 이거 내가 뒷담화하고 댕겼구나. 목사님이 바깥으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거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그 병원에서 막 가슴에 통해가 생기고, 애통함이 생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거 교만했습니다. 내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내어놓고 병원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집에 왔는데요. 세상에, 집에 와서 그날 밤에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렵던 거 잘 가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 그렇게 간지럽던 게. 그 다음날 그렇게 주먹만큼 붉었던 것들이 점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긴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3, 4일 동안 만에 막 이게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낫지 않던 걱정근심 속에 날마다 자던 그 잠, 다시 한번 잠이 오게 되고 회개의 눈물 흘린 다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은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모든 거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구나. 내 교만,
내 판단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 때, 이 복잡한 시대 때에 자꾸만 불행한 생각이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을 들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못된 나의 습성들, 나의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앞에 다스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 앞에 다스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분쟁이 생기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 때 저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섭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도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내가 같이 좀 반주하면서요 조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주신 프로젝트가 있겠어요.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찬양 많이 하고 성탄절 노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성탄절에 선물 많이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내 가정, 내 교회, 이 시대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베들레헴 프로젝트,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손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성탄절 2020년 2021년도 성탄절 계절에 주님께서 왕 되시도록 다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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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집회를 오늘 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대망의 영성 회복 집회로 아버지 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은혜 나누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무거운 아버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빛 되신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성령님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줄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왕으로 계신 주님, 그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악한 권세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분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캄캄한 미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쏟아놓기 원합니다. 교만했던 것 쏟아놓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 쏟아놓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oh, yeah.